법대로 하자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모모한 황당소송.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법조항을 완벽히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뭐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많아, 일단 종류가. 금액의 이름이 많죠. 자, 근데 이 같은 법의 근거에 법적 효력을 따지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상원의 계약서죠. 계약서가 참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아, 그럼요. 예. 보호받을 수 있는 분이 계약서에 도장 잘못 찍어서 보호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근로계약 관련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던 B씨 부부는 배달원 A씨를 고용합니다. 근로시간 9시부터 21시까지 주 6일 근무, 주 1회 평일 선택 휴무, 하루 식사 2, 3회 제공, 월 기본 급여 330만 원. 이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3일 만에 배달원은 출근을 거부합니다. 전요, 월급이 659만 원인 줄 알고 계약한 건데요. 이 계약한 대로 월급 안 주면 전 출근 안 해요. 배달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이 사장은 330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면 배달원은 659만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얘가 화가 난 사장이 배달원을 해고하자 배달원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저거는 문자로 보낸 내용이거든요. 저건 빼박입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 저거는 구두 계약으로 합의한 거로 판명이 되잖아. 그렇죠. 문자로 보내가지고. 자, 배달원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장님, 제가 기본급여가 330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법정주휴수당 등등 다른 수당들도 다 줘야죠. 자, 그러니까 배달원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기본급여란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급여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고요. 기본급여란 말 그대로 기본임금을 뜻해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사장은 몰랐겠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 기본급여 330만 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달원이 주장하는 월급 659만 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생겨버린 겁니다. 아, 이거는 사장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텐데 이걸 법적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결국엔 민사로 가면 지게 돼 있다 이거죠. 네. 1심과 항소심 결과 배달원인 원고. 어? 패소! 그래요? 다 틀렸어! 똑똑한 척 그렇게 하더니 원고만 다른 배달 직원들과 다른 급여를 지급하기로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분이 있었구나. 임금 총액에 협의하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다. 그렇죠. 상식에 기초한 거죠. 아, 다행이다. 이런 게 있었네. 깐깐한 법률적 잣대만 들이댈 것 같은 법도 경우에 따라 사회적 통념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약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자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마약 밀수자가 내민 회심의 카드. 드라마나 영화 속 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 상황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장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명 미란다 원칙.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인권을 우린 보장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닌가요? 그렇죠. 범죄자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고지 의무 아닙니까? 아, 그래요? 국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만약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포에 해당. 실제로 2014년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가 미란다 원칙을 뒤늦게 고지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미란다 원칙. 그런데 2018년 10월 미란다 원칙 때문에 논란이 된 사건이 발생.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 A씨. 당시 경찰은 A씨에게 분명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요. A씨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된 건 물론 CCTV로 마약 투약 정황까지 확인.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기 때문에 A씨는 곧장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A씨 측 변호인의 주장. 피고는 중국인입니다. 경찰이 한국어로 고지한 미란다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걸까요, 아닐까요? 미란다 원칙을 떠나서 지금 딱 잡혔잖아. 빼박이잖아 지금. 증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길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내가 법원이 인정 안 해줬을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 사건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A씨의 마약 혐의 증거가 법적 효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의외의 상황에서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왔었는데 내가 한국말 못한다니까 그냥 돌아갔어. A씨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딱 걸렸다고. 결국 재판부도 A씨가 한국어로 고지된 미란다 원칙을 이해했으니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유, 법에 사각지대가 있을 뻔했네. 법대로 하자 싶고 8일 공개합니다. 세뱃돈 돌려주세요. 어린 시절 명절이면 곱게 한복 차려입고 친척들에게 세배를 올린 뒤 받았던 세뱃돈. 그런데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맡겨. 아니 모아놨다가 나중에 크면 다 돌려줄게. 자 여러분 이 세뱃돈 돌려받은 분 계십니까? 줄 마음들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받아서 부모님한테 드렸을 때 그 돈이 다시 저의 사촌들에게 가기도 하고 사빈이한테 온 거를 쓱 해서 다른 조카한테 주기도 하고. 사빈이가 저에게 할 수 있어요. 네, 뭐 하면 줘야지 뭐. 기사 제목. 자, 사설은행을 자처하며 자녀의 세뱃돈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이번 특종을 듣고 나면요. 괜히 자녀들이랑 서먹해질지도 모릅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 저우는 중국 설날인 춘절에 자녀인 13세 쌍둥이 남매가 친척들에게 받은 홍바오. 우리로 치면 세뱃돈 16,800위안, 한화 약 306만 원을 대신 보관해준다며 가져갔는데요. 많이도 받았다. 자,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어머니랑 살게 된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안타깝게 대화로 해결되지 않자 결국 쌍둥이 남매는 아버지에게 세뱃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아유, 어떡해.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근데 오늘 주제상 돌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 인민법원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산은 부모에게 보호 책임이 있지만 쌍둥이 남매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후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므로 남매의 재산 또한 어머니가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 결국 아버지 저우 씨에게 세뱃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는 이혼 가정의 주 양육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온 판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916조에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관리한다고 명시. 자녀의 재산이어도 양육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은 허용된다는 게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친권자가 도박을 하거나 자녀에게 빚을 지우는 등 자녀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자녀의 재산이라도 무턱대고 펑펑 쓰시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빈이 세뱃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빈이 세뱃돈은 사실 모아놓긴 했어요. 사빈아 삼촌들 찾아와라. 내가 저기 저 좋은 변호사 많이 알고 있어. 사빈아 삼촌들이 세뱃돈 준대. 찾아가. 그래 너랑 나랑 방 가르자. 명절이면 따뜻한 덕담 속에 오가는 세뱃돈. 자, 부모님들, 자녀의 재산도 엄연한 권리이니 세뱃돈 다 가져가지 마시고 용돈 정도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 기자님이 52점, 그리고 전 기자님이 53점. 뭐 막상막하의 상황에서 기사는 각각 하나씩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1등의 주인공으로 이번 주 1위를 차지할지 아니면 3위가 될지 법대로 하자 싶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스토킹범이 모모인 이유. 사형수가 모모했다. 우와. 하, 정말 이놈의 전화 또 왔네. 정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정말.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나 확 죽어버린다. 여성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헤어진 전 연인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심한 날에는 하루에 4시간 동안 10여 차례 연속으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아,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스토킹은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당하는 사람한테. 또 요새는 스토킹 이후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아니, 강력범죄 아니에요.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후 A씨의 요청으로 법원은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B씨는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씨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저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감정이 정리 안 됐더라도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죠. 결국 A씨는 견디지 못하고 전 연인 B씨를 스토킹으로 신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놀랍게도 무죄. 왜 무죄야? 시킨 거 안 했는데? 사실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수많은 연락과 협박성 문자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벨소리만 울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도 피해자에게 도달한 부호로 보기 어렵다 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따져줬다. 심지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무죄 판결이 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2005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 라고 한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뜨잖아 누군지. 메시지가 송신되지 않았잖아요. 받았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뜬 거잖아.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위협을 느끼잖아. 받았어야지요. 음향이지요. 그 사람이 근처에 와 있고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에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제 판례 자체를 17년 전 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에 허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할 생각해야지 그걸 왜 다 계속 따르고 앉아 있어. 하지만 2023년 5월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처벌 유무를 떠나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과 집착은 이제 범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